그 3040이 생각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 70대 아버지하고 40대 아들하고 많이 다투고, 네. 그 다음에 60대 엄마하고, 그 다음에 30대 딸하고 많이 다투거든요. 네. 의외로 20대들 이하는 조국 사태 이후로 어른 세대랑 시각이 비슷해졌거든요. 네, 30, 40대 저희 세대들이 그 탄핵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프레임에 제대로 어떤 눈과 귀가 다 가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탄핵 이후에 뭐 세월호 탄핵 이두 개가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냥 자한당은 쓰레기 악마, 민주당은 진보는 착한 뭐 선, 절대선, 절대악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져서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의 그 숱한 어떤 폭정과 정권의 어떤 실책들, 그리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조차도 그래도 자한당보단 낫지. 그래도 자한당은 절대 안 뽑아. 이런 3040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다 비슷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의 선택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제의 자유한국당과 오늘의 자유한국당도 다르고, 뭐 검찰 적폐라고 하는데 예전의 떡권과 지금의 검사는 다르고, 이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이 다른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자꾸 깨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저희 세대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정권 비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떠나서 정책에 대해서 저는 말하려고 선거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번 공약이 탈원전 정책 폐기, 2번 공약이 여가부 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를 통념을 깨는 것을 좀 제시를 하는 쪽으로 선거 공약을 내세웠고, 저희 세대를 좀 설득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좀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3040 여성들은 우리 대통령을 임금님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는 말들을 정말 입에 달고 맘카페나 이런 데서 굉장히 충성도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내용이고 뭐고 볼 것도 없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적인 방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도대체 이건 언제 어떻게 깨트려져야 되나. 이런 맹목적인 지지가 정치를 부패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항상 고민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도 위안부 문제 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절대선, 절대악으로 딱 규정했던 일들의 실태, 내로남불 위선을 디테일을 하나씩 까보면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바른 길로 갈 것이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번 한 번은 전 노력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세대도 이유를 굳이 찾자면 저희 그 막말했다고 김대우 후보 뭐 이렇게 난리 났었잖아요. 사실 저는 동의하거든요. 저희 세대는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가장 베이비 부머의 베이비 부머 세대고요. 전후에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았고 가장 높은 교육열의 수혜자예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고 그래서 가장 실력은 출중하고 가장 뛰어난 세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정말 두뇌이기도 하고. 그런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학생 운동도 안 했고 우리는 그런 세대도 아니었고 그런 추억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동경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교조 선생들을 비롯한 그 학생 운동권에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어떤 선악 구도로 머릿속에 잡혀 있는 게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려움은 없이 자랐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무 바빠요. 저성장 시대에 운동권 세대만 해도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고
뭐 재적도 당했다가 다시 입학했다가 막 그렇게 해도 어디든 취직이 됐거든요. 하다못해 정치권으로라도 들어왔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고학력 엘리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저성장 시대에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개발을 하면서도 경쟁 과열에 정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러고 사느라고 사실 누가 뭐 나쁘고 착하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피곤해요. 또 싸우네, 알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냥 뭐 지금 이 상태로 뭐 불편함 없는데 왜 자유한국당 왜 또 시비야, 대통령 잘하고 있고만, 뭐 코로나 저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대단한데, 이런 식의 어떤 언론에서 주입하는 것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유한국당은 그냥 시비 거는 당, 야당은 선악구도로 딱 잡혀져 있는 이 관성을 깨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고 내가 내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여성계가 활동하는 모습들, 이 위선적인 피해자파리, 약자파리 하는 것을 보고 시민단체들이 족벌을 이루면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서야 이번 정권의 어떤 위선과 조국 사태 같은 일들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여기까지 말이 나와도 내 동료들, 내 주변인들이 나랑 의견이 다른데 혼자 섣불리 용기 내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용기 내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저희 세대를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고 뭐 이쪽 편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진실 앞에 우리 겸손해지고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우리 세대 그랬으니까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고 이거는 이쪽이 맞고 이번 사안은 저쪽이 맞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세대의 장점인데 이것을 좀 능력 발휘를 해보자 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번만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일을 특히 선거 부정 의혹도 이게 뭐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정말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의 입도 폭력적으로 닫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부터 우리는 출발하자. 네.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네,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말 되네요. 네네네. 참. 이런 이 의혹을, 아주 기본적인 의혹. 왜 당신이 내 입을 닫으라고 하는 거야. 네.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거든요. 나의 신념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상 우리는 자유권이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딱하네. 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폭력적인 사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우리 이건 의문을 가지고도 남을 일이다. 이런 상황은 왜 우리의 눈과 귀는 자꾸 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 저희 세대를 끝까지 설득을 해보려고 해요. 그 지금 말씀을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네. 참 첫 번째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네. 삶이 어렵잖아요. 네. 바빠요. 네. 그러니까 네. 3040 눈에는 지금 60대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 화려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언제 내가 쉬엄쉬엄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의 설화를 떠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네. 어느 시대든 엄청나게 힘들고 고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본값 우리가 디폴트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본값을 어디에 설정하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굉장히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네. 생각이 그러니까 당신들은 고성장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다. 절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엄청 고생하셨죠. 항상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항상 없는 걸 채워야 되니까. 위아래로 끼인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노부모 부양하면서 자녀들 집 한 채씩 다 해줘야 되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네.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참 사람은 그 사유할 수 있는 능력, 네.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적 삶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없으면 속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 뭐 앞으로 별 일이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현재만 보면 별 일이 없지. 네. 그러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계가
현재하고 미래로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 의사결정이 올바른 게 내려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가난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네네. 선거가 얼마 지기 전에 1960년생의 생애 걱정이라는 걸 하나 방영을 했어요. 네. 그게 올해 1월 달에 신동아에서 뭐 글을 달라고 해가지고 급히 썼는데 그 글이 너무나 급히 썼는데 네. 그 성장 과정을 쭉 적어 놔가지고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사람들 소개하는 걸 했는데 네. 진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젊은 세대들을. 네. 아, 정말 왜? 걱정이 그게 돼요. 보이니까. 네. 저는 저희 자녀 들이 더 걱정되고 후배들이 너무 더 걱정이 돼요. 정말 갈수록 어떻게 필리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여성들이 가정부를 해가지고 보내는 돈으로 사느냐?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 기본적으로. 네네. 네. 산업 기반이 상실되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얼마까지 그렇게 벌었고 70대 중반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 특히 그 맘카페나 이렇게 어머니들이 네. 좀 이렇게 생각이 좀 깊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 세대도 많이 힘들고 자기 세대도 고생을 많이 안 하겠어요.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걱정이죠. 네. 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가 가장 쉽고 게으른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정권에 정말, 정말 전 욕하고 싶은 부분이 그 피해자 정치. 사례 하나를 침소봉대에서 성급한 일반화. 피해의식을 네, 고치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동정심과 선한 마음을 자극해서 울컥한 마음을 자극해서 그걸 가지고 입법을 하게 만들고 민식이법 이런 것들 참 악법들이잖아요. 피해자 한 명을 딱 앞세우고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한 다음에 그 피해자가 쇼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연출한 사람의 악행을 말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내세워서 그들의 눈물을 팔아 대통령이 보듬으며 입법에 이르는 과정 이 자체의 드라마가 얼마나 악랄하고 게으른 정치인지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이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 악랄하고 게으른 정치 있잖아요. 싸움 붙여놓고 광화문 서초 싸움 붙여놓고 구경하는 이 정말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전 좀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진짜 정말 어떻게 하려고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게 만들 것인지 국민들을 통합할 생각은 안 하고 다 남 탓을 하고 이전 정부 탓하고 그러게 네, 조금 뭔가 나쁜 점이 드러나면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또 다른 피해자 한 명 발굴해서 또 이슈화 시키고 절대 사과하지 않고 네, 피해자를 소모한단 말이에요. 피해자를 소모하는 정치 이런 악행을 그 죄값을 다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걸 민식이법을 바로잡는 이 사후적 비용 사회적 비용, 갈등 비용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으로 재판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저희 같은 변호사들 돈 벌고 좋죠. 돈 벌겠죠, 그렇죠. 네, 갈등 비용이 엄청나다고요. 한유총 유치원 3법 폐해가 말도 못합니다.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 비용과 이걸 바로잡기 위한 비용들, 공수처, 권경 사건 조정 어떻게 바로잡을 거예요, 전부 다. 이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일어난 일들에 사후적인 그 모든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치러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되거든요. 저는 이 죗값을 다 어떻게 치를 것인지 분명히 역사에 다 기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 나중에 박사님 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제가 이제 정치 행보가 예사롭진 않았어요. 이제 뭐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통해서 공천 받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옮겨가는 과정들이 뭐 철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르고 들어갔던 이 집단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을 묵인하고 갈 것이냐 대차게 문제제기하고 집단에서 이탈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들은 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의리 여러 가지 막 기가 막힌 게 작년에 4+1을 뭐 야합하는 과정에서 전 입법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학교 당대표에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역사의 죄를 짓는 거다. 그래, 공수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선거 이후로 미뤄라. 이건 민생법안도 아니지 않느냐. 당대표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냐. 설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그때 누가 있죠? 손인가? 손학규 대표가 신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옥스퍼드 박사인데. 네, 신의라는 게 뭐였냐면요.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켜줬으니 나머지 다 통과시켜줘라.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 대표라는 정당의 당대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안을 철저하게 다 검토를 해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나 없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듣고 수렴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찬반을 논해야 되는데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듣고 저는 사실 탈당계를 냈거든요. 기가 막혀서. 이렇게 지금 정치가 쉬워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세대에게 외치고 싶어요. 저희 세대들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세대에서 저도 공부 열심히 했지만 엄청 뛰어난 저희 그러니까 과학고 뭐 이런 특성하고 여러 가지 학력 어떤 고학력자들 학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든 각계각층의 경쟁 영역에서 빛을 발한 세대예요. 전 저희 세대들이 다 뛰쳐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문 영역들을 다 구축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뛰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지. 네, 뛰어나와서 지금 AI 개발자들 뭐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 끌고 가고 있는 산업과학계에 있는 특히 개발자들, 친구들 말도 안 되는 규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는 뭐 여러 가지 미치겠다고들 말을 해요. 근데 미치겠다고 말만 하고 정부와 투쟁하다 지쳐서 포기. 그냥 해외로 가자. 다 이런 상태거든요. 스타트업들 다 해외로 가려고 하고 있고 대전에 있는 여러 벤처기업들 다 해외로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단 한 번만 투쟁을 좀 해봅시다. 저는 과학계 이번에 연구단지 분들에게도 말씀드렸거든요. 싸워야 된다고. 우리 싸우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들처럼 사는 줄 알아요. 믿고 맡겨놓으면 내 세금이 안전하게 잘 쓰여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싸워야 돼요, 지금은. 얌전하게 있으면 딱 코 베어가고 있거든요. 싸워야 되고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았던 대가로 앞만 보고 갔던 대가로 지금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적어도 각계각층에서 자기들 전문 영역은 지켜야죠. 원자력 산업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럼. 70년, 몇십 년을 이끌어온 세계 인류 산업인데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고요. 지금 3년 동안 무너뜨린 거 회복하는데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영역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법조계, 의료계, 전문 영역들 다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저는 저희 세대가 다 나와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기 방송 보시고. 네, 네. 한번 1분 정도 스피치 한번 하시죠. 네, 이 대국민 호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한번 갖고 네. 있는 포부를. 네. 딱 보고 말씀하시면. 네. 전국의 3040들께서 진짜 선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송은 이제 전국의 국민들이 보시니까 저 정말 호소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그 선거 운동하면서 연설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선거는 지성과 반지성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지금 감성에 다들 젖어서 진실,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그 시의원 활동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영화 배심원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배심원들 영화 보면 국민참여재판 과정 속에서 억울하게 꼼짝없이 살인범이 될 법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여러 어떤 사건 해결 과정 속에 문제의식을 가진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이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싫어요. 이런 말 한마디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억울한 피고인을 구조해내는 과정이 영화에 나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우리 특히 3040분들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를 이상하다는 걸 이상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입을 다물게 하고 폭력적으로 생각을 멈추게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왔거든요. 저도 똑같은 편하게 살고 싶고 개인적으로 그냥 내 할 일 하고 편하게 여행 다니고 싶은 그냥 저도 애기 엄마예요. 그런데 아이들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요. 폭력적인 상황에서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세대들 전문 영역 각계각층에서 다 지켜주시고 전부 뛰어나와서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